MBC가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으로부터 500억 원 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이나 자회사 회계 그리고 임원 업무 추진비 등이 문제가 됐는데 MBC 측은 세금을 탈루한 적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MBC 본사였던 서울 여의도 사옥입니다. 2018년 MBC는 6천억 원을 받고 이 부지를 부동산 개발회사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과거 사옥 매각 과정에 세금 탈루 정황 등을 포착해 추징금 52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개별 납세 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추징금 520억 원 중 400억 원은 사옥 매각 중에 법인세 누락, 20억 원은 MBC 자회사인 MBC 플러스의 분식회계 관련이고 최승호 전 사장, 박성재 현 사장 등 임원들의 업무 추진비도 대상에 올랐습니다. MBC는 세금을 탈루한 적 없다는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사옥을 매각하면서 성실히 세금을 냈고 자회사 분식회계와 업무 추진비는 오랜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고민정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언론 탄압 수단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불법 편법으로 회사와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행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MBC 제3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당시는 경영위기로 직원들에게 주던 연말 선물도 끊기는 상황이었다며 MBC 방문진과 이사회는 모두 사임하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